Hey, what's happening? This is Big Nerd Dean, and welcome back to the channel. And today we are checking out Squid Game Episode 2, and this one is called Hell. Now, after watching Episode 1, I felt like I was in hell because that ending was crazy, absolutely crazy. I mean, I'm still thinking about it now, so I couldn't wait to jump into the second episode anyway, because yeah, I want to see what's happening because all I know is that the way it ended, they were on an island and so basically they're away from society, seems like. So we're gonna check it out, we're gonna jump into it, dive into it, and yeah, listen man, I can't wait. Let's go. Oh, the music. Oh, this is where they're burning the bodies. What? Oh, no. Nah, it can't start like this. Nah, it can't start off like that. Oh my God. Okay. Prepare myself for this one.첫 번째 게임을 통과한 참가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첫 번째 게임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56명 중에 255명이 탈락하여 첫 번째 게임을 끝마친 참가자는 201명입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돈꼭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Oh no, they're begging.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요. 제발 Oh, 살려줘요. 그만하고 싶어요. too 제발 late.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해치거나 돈을 받아내려는 게 아닙니다. What?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회? 내가 빚을 졌지. 죽을 죄를 진건 아니잖아요.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게임이라고요?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 탈락했을 뿐입니다. This is just a game.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정말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이로 찾아올 거야. 그럼 당신 죽을 끝장이야. You're on an island, man. Oh, okay. All right, guys, relax, relax. 동의서 제2야.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탈락으로 처리된다.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게임은 중단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Okay. 그럼 투표를 하게 해주시죠. 여러분의 뜻에 따라 게임의 중단 여부를 투표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첫 번째 게임에서 적립된 상금을 공개하겠습니다. 오, temptation. temptation. 참가자 한 명당 걸려있는 상금 액수 1억, 따라서 255억의 상금이 돼지점통에 적립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게임을 포기하시면 저 255억은 탈락한 참가자들의 유가족에게 각각 1억 원씩 전달되고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면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How much is that? I wonder in dollars or UK pounds. 중계를 원하시면 빨간색 X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56번 투표해 주세요. See? Oh man. Yeah. People are struggling, man.
Hey, some people need the money. What?나가면 뭐가 달라? 난 나가서 개처럼 살다 죽느니 여기서 뭐라도 해보다 죽을 겁니다. 이 새끼야,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 이 새끼야. 다 끌어들이지 말고 이 개새끼야. 야 이거. 지금부터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시 투표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투표자입니다. 1번. 이 probably seen it all. He's been through a lot. 의사가 그러는데 내 머릿속에 혹이 생겼대. 뇌종양. 참가자들의 과반수가 게임 중단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번 게임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남는 사람들끼리 계속하게 해줘요! 이미 반전을 죽어 다 빠졌는데 여기서 그만두는 거 아니잖아! 그래! 우리라도 계속하게 해줘요! What? They want to stay? 이렇게 여러분과 헤어지게 돼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을 위한 기회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수가 게임의 재개를 원하시면 언제든 게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Oh man. Just dump them like that. 아무도 없어요. 여기 살아 있어요. 조용히 좀 해.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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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냐? 밤새 여기 누워 있을 거 아니면 이거 좀 풀어 봐. 진짜. 아이씨, 여기 어디? 자, 나도 빨리 좀. 자, 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나 풀어주고 와 이제. 내가 왜? 아, 내가 너 풀어줬으니까. 그 나이에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당신 풀어주면 돈 내놓으라고 나한테 뭐라고 할 거잖아. 아, 그건 그거고. 알았어, 알았어. 돈 달라는 소리 안 해도 될까? 이거나 좀 빨리 풀어줘. What the heck is going on here, man? Where the heck are they? 진짜야? 아. 내 돈 안 달아? 내 돈 줘, 이씨! 아우! 아우, 씨발, 내 돈 줘, 씨! 아저씨, 엄마 참 불쌍하다. 너! 너 거기 안 써! 경찰관님,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수백 명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게임을 하라고 하고 총으로 막 쏴죽였다 그거죠? 예!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요 200명이 넘게 그냥 막 쏴죽였다니까요? 그 게임이 뭐라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요 그 애들이 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예! 어른들한테 그걸 시켰다는 거죠? 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걸리고 총으로 막 쏴죽였고요? 아 몇 번이나 말합니까? 자 그러니까 저 선생님 말을 종합해보면은 누가 갑자기 게임을 하면 수백억을 준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시키고 그래서 걸리면 막 쏴죽이더라 그런데 선생님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게 됐고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Well, when you say it like that, it does sound a bit crazy. When you say it like that. 이게 그놈들이 준 명함이니까 여기로 전화해보면 될 거 아니야! 혹시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습니까? 게임이요? 아, 예. 제가 게임을 좀 하거든요.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저기요, 너 뭐 하는 분이신데 아침부터 전화로 개소리세요? 게임을 하고 싶으면 혼자 PC방에 가! 이 변태 새끼야! 잘못 눌러서 그런 거잖아! 이 PC방, 이 PC방에 들어와! 다 보세요! 당신 전화 제대로 한 거 맞아? 번호 잘못 누른 거 아니야? 딱 기다려! 내가 걸어서 당신 바꿔줄 테니까! 내 핸드폰에 저번에 걸었던 번호 그대로 남아있거든! 지금 받으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Yep, they're too quick. Yep. 뭐예요? 취객이에요? 그냥 미친놈이야! 오늘따라 정신없이 죽겠어 아주! 들어갑니다. 수고하십시오. Was he in the game as well? Oh, 엄마! 나왔어요! 엄마!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정으로 I like how the camera was moving around the house, like inside the room. 여기서 뭐 하냐? 야, 쌍문동의 자랑, 쌍문동의 낙후 기른 천재,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 조상우가 뭐가 걱정이야? 다시 벌면 되지. 엄마한테 가서 다 말씀드리고 새로 시작해. 다시 벌어. 60억을. 60억? 아니 6억이라며. 그 놈들도 모르는 게 있어. 주식은 그렇게 크지 않고 선물을 했어. 선물? 선물로 그 돈을 써? 아니, 누구 선물에 얼마나 비싼 걸 산 거야? 아이, 그냥 개인 파산 신청 같은 거 같아. 내 거 말고 어머니 거까지 다 들어갔어. 집이랑 엄마 가게까지 다. 아. 여보세요? 장녀입니다. 올해 방치해서 합병증까지 왔어요. 이 정도면 통증이 심했을 텐데 모르셨어요?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엔 수술로 발을 절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일단 이번부터 하시고 치료하면서 경과를 좀 지켜보시죠. 아, 엄마 어디 가? 입원하라잖아. 하게 하나. 아,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 아, 지하라고 마. 맨날 몇 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애들로 땡기다가 이제 나타나가 뭐 효자 행세 해. 엄마 진짜 미련하게 왜 이래? 치료 안 받으면 큰일 난다잖아. 그럼 내가 그냥 이래 누워있으면 월세는 누가 낼 기가. 그거하고 너 하루 병원 입원한 값하고 약값하고 얼마인지는 알아. 아, 보험 있잖아, 보험. 뭐라고? 보험? 네 기억 안 나나? 그거 벌써 해제해가 다 써버렸잖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래. 아이고. 내 또 가져올게. 아, 지금 고시원에 가는 중이에요. 아, 별일 없을 거예요. 형 가끔 그러잖아요. 연락도 잘 안 받고. 그래도 연락 안 되면 제가 내일 직접 실종 신고할게요. 아, 저 대한민국 경찰이에요. 형 제가 찾을게요. 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고 나서 구조연비는 따로 드릴게요. 시켜 보세요 그럼. Dead goldfish. Whose place is this? Huh? 취객이에요? 그냥 미친 놈이야. 오늘따라 정신없이 죽겠어 아주.
왜?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며. 얼굴은 왜 그래야? 친구들이랑 싸웠니? 너 계속 그렇게 말 안 하면 누나 그냥 간다. 나 여기 있기 싫다. 엄마 금방 데리고 온다며. 한 달만 있다가 엄마 오면 나 같이 살 거라며. 그게... 애들이 다 거짓말이래. 나 여기서 못 간대. 누나가 나 여기다 버린 거래. 아니다. 엄마 아버지 꼭 오실 거다. 오. 아니 오랜만이다. 어 알리. 왜 전화 안 받아요? 어 전화했어? 몰랐네. 왜? 왜. 무슨 일 있어? 사장님 밀린 월급 주세요. 야. 내가 그건 몇 번 말하냐. 지금 돈이 없어. 너도 알다시피 회사 사정. 저 손가락 치료 잘 못 받았어요. 병원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제발요 돈 주세요. 야 이씨 밖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봐. 걔들은 월급 받았는가. 수금이 돼야 돈을 주지 이 새끼야. 어 노. 야 나도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아이 새끼가 진짜. 야 다음 얘기하자. 내가 좀 바쁘다. He's got a pile of money in that envelope. 돈 주세요. 사장님 제발 돈 주세요. 1만 개 개새끼야. 나한테 욕하지 마. 너 신발. 오. 오. 여기 돈을 따라. 내 돈 줘. 아, 진짜. 와, that's the boss. 아! 오! 에이, I'm not saying that he deserved it, but man, should have paid the guy, man. He should have paid him. Jeez. 밥 먹고 진 브루코드를 찾을 방법이 없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시 다른 브루코를 고용해야 돼. 근데 그건 니도 알겠지만 또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니. 일단 니네 부모 소재 파악부터 다시 해야 되고. 요즘 그 국경 경비가 살벌해져서 강 건너주는 비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얼만데? 최소한 4천 이상은 있어야. 4천. 중국으로 가는 비용만 그렇고 거기서 다시 남조선으로. 어. 우. 어. 전번에도 네 말만 믿고 돈을 오케이, 보냈어. 오케이 마 오케이 오케이 this yeah this this girl she doesn't mess around. 나도 몰랐다. 그 새끼들이 돈만 받고 나를 줄은 진짜 몰랐다. 돈 구해온다. 한 번도 나 속이면 다음엔 무조건 네 목부터 딸 거야. Okay yeah okay this girl yeah have to keep an eye on her man yeah she's tough man yeah she's tough. Wow, that was hot tea as well. Oh, she did it. Oh my God, she did the same thing. In oh, she's sneaky. 다니는 거야? 잘 챙겨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뭐 먹어? 아니야, 엄마. 아, 식당 많아. 어, 그래. Oh, he's still. Oh, she thinks that he's in the States. 일이 좀 길어져서 아직 잘 모르겠어. 엄마. 응. 왜? 상우야, 손님 왔다. 너 올 때 뭐 사오지 말어. 응?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알았지? 알았어. 그래. 준비합니다. 혹시 조상우 씨 어머니 되십니까? 예. 조상우 우리 아들 맞는데요. 조상우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국 출장 갔는데요. 조상우 씨께서 횡령과 사문서 위조,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Why would you say that in front of other people? There's customers there. 사고가 있는가 본데. 저 우리 아들은 뭘 잘못하고 그럴 애가 아니에요. 나중에 재판에서도 불리해집니다. And the woman's still standing there, you know, the customer. She's still there. That's embarrassing. Yeah. Man's in a bathtub with his suit on. What? 누구시죠?
चाहिए ये पैसे लो और जितना जल्दी हो सके फ्लाइट टिकट बुक करके बच्चे को लेकर घर वापस जाओ और आप तुम दोनों को पहले वापस जाना होगा मैं अपना काम खत्म करके घर वापस आ जाऊंगा तुम दोनों के पास अली आपके साथ कुछ गलत हुआ है और आप हमसे छिपा रहे क्या बात है अभी कुछ मत पूछो जितना जल्दी हो सके सारा सामान बांध के आज यहाँ से निकलना होगा समझी मैं तुमसे बहुत प्यार करता हूँ우리 엄마 병원에서 당장 수술하라 하는데 나 정말 자기야 이제 그만 들어오지 들어갈게 아니 당장 들어오라고 담배 끄고 오케이 와 오케이 오케이 오 마이 갓 어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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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라이 빅 보이 오라이 빅 보이 컴온 컴온 릴렉스 릴렉스 자네 아 어 영감님 맞지? 456번 아 예 맞습니다 이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 이건 내가 당장 오갈 데가 없어서 영감님을 여기서 잡혔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인연이 있나 보네 아 여기 괜찮으세요? 술 드셔도 돼요? 괜찮아 Why do you think he cares? 나 다시 가기로 했어. 어딜요? 거기를요? 어차피 얼마 못 살 텐데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가고 싶지 않아. 그때 그 무궁화 꽃도 자네보다 내가 먼저 들어왔어. 아니 그래도 거기는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더라고. 여기가 더 지옥이야. 오. Wow. Out there, the torture is worse. 이게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곡이 초대장이라고요. 그래. 그놈들이 어제 보낸 거야. 곧 다시 시작할 모양이야. Bam, they're doing it again. 네가 화요일까지 애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아놔. 총도 몇 자루 구해놓고. 총이요? 그놈들 총이 있어. 근데 픽업은 한 놈이 나와. 그 가면 쓴 새끼를 잡아 조져가지고 이 새끼들 금고 있는 대로 쳐들어가는 거야. 그게 형님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쳐도 이 새끼들 뒤통수만 제대로 치면. 업소에서 꽐라된 년놈들 고장이나 받아주면서 먹고 사는 일 굿바이라고 I don't know about that man It's not gonna be that easy 형님 근데 필리핀 카지노선은 얼마를 날리신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형님 그러니까 그거 좀 적당히 좀 하시지 이 새끼가 미쳤나 이씨 덕수야 덕수? 필리핀 전기빵하는 애들이 아, 저 세트업. 내가 빌린 돈 대신에 오. 콩팥 눈깔로 받아간다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Oh my god. Yeah, knock him out. Oh, yeah, yeah. Oh. Oh. Wow. 200만 원? 당신 진짜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당신이 뭐 나한테 위자료를 줬어? 아니면 애들 양육비를 한번 준 적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또 손을 벌려? He's got two kids. 네. 엄마 병원비 때문에 그래. 어디가 아프신데? 당뇨가 심해서 수술까지 해야 된다. 그럴 돈 없어. 나도 애들 아빠한테 생활비 타줬어. 아, 그럼 그 사람한테 좀 미쳤어? 가. 애들 아빠 올 시간 됐어. 가. 가. 야. 와, 너 자꾸 왜 근데 그 인간이 애들 아빠야? 예. 아빠 나야. 뭐 아빠 뭐? 너 애한테 뭐 해줬는데 너 그럴 자격 있다고 생각해?
너 가영이 나타나 내 옆에 있기라 했어? 여보, 우리 왔어. 아빠. 가시게요? 아, 예, 제가 급한 미팅이 있어서요. 가영아, 아빠 갈게. 아빠 또 올게. 저기요. 돈 필요하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안 갚으셔도 됩니다. 대신 우리 가족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나 주셨으면 합니다. 가영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부스 나타나. 예예만 it's like yeah he's trying to pay him off or something. Just trying to pay him off. No. In front of the daughter. This is just no good. 정규 씨. 네. 도봉사 황준호입니다. 얼마 전에 신고하러 지구대 오셨죠? 사람들을 게임을 시키는 곳이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죽였다고. 아, 그거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술 먹고 심심해서 그냥 지어낸 거예요. 성기훈 씨가 가지고 있던 명함 저희 형도 가지고 있었어요. 형은 지금 실종 상태고요. 도와주십시오. 저희 형 찾아야 합니다. He's brother.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누굴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I hope it's not that guy who died in episode 1. 아, that transition is nice. Yeah. I've got to start all over again. Yep. Yeah, just take it. Yeah, just take it. Oh! It's a police guy, yeah? Yeah! Oh, what does that mean? Okay, so I just finished watching episode 2 of Squid Game. Hell. There was a lot going on there. A lot of questions. First of all, that police guy, that young police guy, who is he? Number one. Who's his brother? I'm hoping that the brother's still alive. But then I'm thinking, because I was saying at the beginning of the episode, he looks familiar. And I was thinking, was he in the game already? And then I was like picturing episode 1 when as soon as the game started, those two young guys, they died first. That one guy got shot and then his friend went to go and check. And that friend looks like this police guy in episode 2. So I don't know if that's the brother he's talking about. Or it just could be somebody completely different. Yeah, this episode, it was kind of like everybody going back to their normal lives. But at the same time, what they went back to was, it wasn't any better. I mean, in their opinion. I mean, that's how they felt. They felt like going back, it wasn't better. So obviously, they were invited back to the game. I suppose it is easier to be in the game
than being outside in the real world, because they have to deal with so many problems, you know, whether it's debt, illness, you know, family issues. It's just everybody having their own problems, and it's just crazy. And this game is kind of like, it's temptation as well. Obviously, we've got all that money in that piggy bank. And yeah, and like that old guy said, man, that guy, man, he said it's worse here than, you know, in the actual game. You know, it's worse being in the real world. And it's just, yeah, that's just crazy. And then the ending, so the police guy, yeah, he's smart. He's following that van to find out where they're going. Yeah. And that girl, she wasn't sleeping in the truck. Like, she covered her face. It's like she covered her mouth. So I don't know, man, what's going on. See, I told you, man, she is, yeah, I have to keep an eye on that one, man, because yeah, I think she's gonna play a major part in this show. Yeah, I can feel it. Yeah, she's very smart. But yeah, man, but this is only the second episode, and yeah, so we're going back to the game, and yeah, we'll see where it goes from there. But yeah, guys, listen, man, yay. If you stay to the end of the video, I appreciate it and thank you. And listen, man, we're gonna jump into the next one pretty soon. I'm probably gonna watch it later on today. So yes, and if you like what you saw, don't forget to like, share, subscribe. And yes, Big Nerd Dean will catch you later. And I'm out of here. Peace.